다시 한 번. 와, 비슷한 안전구역이 좀 형성되는 살짝 왼쪽으로 옮겨졌습니다. 맞습니다. 이렇게 되면 또 ATA와 GNL이 또 이 센터 주도권을 잡고 좋은 자리를 먼저 들어갈 수 있는 선택권이 있죠. 올라오긴 했지만 항상 피오가 했던 행동이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마루게이밍은 알고 있어야 돼요. 그 의심을 계속하면서 이쪽에서의 파밍을 진행을 했어야지. 차량 소리가 들린다. 그게 너무. 자, 여기서 소리가 났기 때문에 또 피오 선수가 한 번 더 잡아낼 수가 있거든요. 그렇죠. 최대한 시간을 벌어야 돼요. 자, 이 순서 괜찮은데요. 기회! 위기를 기회로 만들어낼 수 있는 것도 이것도 진짜 중요하거든요. 그렇죠. 저 대박 냈습니다. 이게 도시가 역성을. 그래도 배고파 입장에서는 오히려 대형 사고가 납니다. 그렇죠. 아, 피오 지금 점수대가 그래도 높은 팀이에요. 배고파 끝까지 해볼만 한다고 생각할 겁니다. 네, 결국은 이렇게 배고파를 만약에 다 잡아내게 된다면 이거 마루게이밍 입장에서는 분위기 반전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도 마루게이밍이 미라마에서는 강한 팀이에요. 자, 이거는 바로 헐크게이밍도 백업을 와줘야겠죠. 우선 벤투스 선수와 대장 선수가 버텨야 되는데 벤투스 선수가 요즘 막. 자, 이러면 대장이 화염병 때문에. 아, 오히려 화염병이 헬렌 선수에게 붙었고요. 그러니까 시간을 계속 벌어야 돼요. 수류탄을 피하면서 시간 벌어주고 지금 백업이 오고 있거든요. 자, 벤투스까지 살리게 되면 이거 파이널 갈 수 있습니다. 예, 중요한 싸움이에요. 다나와이 스포츠도 이겨내야 되는 싸움인데 지금 밀리고 있습니다. 그렇죠. 지금 4대2 구도가 되었기 때문에 이 람부 선수가 옥상 플레이를 통해서 좀 세이브를 하지 않는다면 이걸 놓쳤네요. 이러면 람부도 내려올 생각 해야 돼요. 그렇죠. 안쪽에서 같이 승부 봐줘야죠. 네, 이게 어느 정도 센터 쪽에서의 싸움이기 때문에 지붕 타는 것도 어느 정도 리스크가 있거든요. 자, 그래서 다시 내려오게 됐고 이거 넘어가다가 서울도 연막 안에서 버티곤 있어요. 자, 서울이 잘해주는 게 순간적인 피킹 싸움에서의 그 주도권을 가져오는 거였는데 같이 해주지 못하면 이 숫자를 이겨낼 수가 없습니다. 가나와도 어제 9점밖에 못 가져갔거든요. 맞습니다. 지금 그랜드 파이널을 진출할 수 있는 점수긴 해요. 그런데 계속 말씀드리지만 이 흐름 자체가 너무 안 좋거든요. 맞습니다. 자, 지금 플레이 해주고 있는 람부. 하지만 살비아가 정리를 해주면서 헐크 게임이 4대0 승리를 거둡니다. 지금 잘 빠졌습니다. 자, 그리고 GCNO님과 고엔고도 전투를 치르고 있습니다. 자, 이거 성광선 굉장히 잘 들어갔는데 이게 성광선 소리 때문에 순간적으로 놓쳤어요, 발소리를. 네, 기블리도 교전력이 지금 한껏 물이 올랐거든요. 자, 지붕이 뚫려있는 곳인데 대박까지 잡히게 되면 고엔고도 이번 매치는 어려워졌습니다. 네, 고엔고 입장에서는 싸움 자체가 편합니다. 점수만 어느 정도 쌓아놓으면 진출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고인고가 승리를 거뒀네요. 근데 GC의 도네임 무조건 진출이 필요하거든요. 그렇죠. 자, 그리고 기엠텍스토맥스도 규현을 잃었거든요, 광동에게. 네, 이동 중에 지금 계속 저지를 좀 당하는 모습이었죠. 이거 진짜 큰일 났습니다. 무조건 가야 되는 팀들 입장에서는 한 매치 한 매치가 너무 소중한데 마루 게이밍 13위로 탈락하네요. 김준! 이거 자, 너무 뼈 아픈데요? 단조로워졌거든요. 아이고, 화랑은 주유소 근처에 환인다에게 당합니다. 발소리가 들렸기 때문에 여기서 깔끔하게 마무리 짓는 해머. 이제 빨리 들어가 줘야 되는 GNL입니다. 네, GNL이 지금 모든 팀들 중에 가장 어려운 자기장이 형성이 되었거든요. 회전을 해서 들어가는 수밖에 없긴 한데 사실 정보를 습득할 시간이 너무 없었어요. 그렇기 그렇죠. 때문에 GNL은 한번 승부를 던져야 됩니다. 제니스! 야, BSG 카르페디엠에게 아주 치명타를 날립니다. ATA도 이 가운데 끼어있는 GNL을 노리고 올라올 거거든요. 환이다. 네, 그래서 한쪽에 그냥 승부를 보는 게 낫지 않을까라고 말씀드렸던 거고 힘든 상황 계속 이어지네요. 적극적으로 지금 기용을 하고 있고요. 토시도 체력 2 남은 상태에서 갈 뻔했습니다. 결국은 이렇게 인원이 없고 차량도 다 터진 상태이기 때문에 이 두 팀 간의 싸움은 여기서 마무리가, 동멸로서 마무리가 될 것 같고요. 네. 집단지를 가져가고 있는 선수들이 다 어느 정도 3명 이상의 선수를 다 유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 외곽에 있는 선수들이 이 집단지를 승부수로 던지기는 쉽지가 않거든요. 맞습니다. 발포의 SR도 터졌어요, 한번. 네, ATA도 지금 시간이 얼마 없어요. 계속해서 안쪽 정보를 보고 들어가야 되는 발판을 마련해야 되는데 이렇게 계속해서 기절당하는 게 부담이 되겠죠. 야, 이거 양각될 수도 있어요, 이그라우스. 자, 한 번에 자, 일정 사격 그렇죠? 들어가고 있죠. 그래서 지금 한 명, 두 명 기절시켰을 때 차량으로 급격하게 치고 올라갈 수 있는 흐름이 있어야 되는데
자, 그런 모습이 없습니다. 자, 환희다. 에이티는 빨리 올라가야 됩니다. 반대로 이그라우스를 조금만 더 버티면 기회가 생깁니다. 네. 자, 그리고 김카샤 빔 기절 상태인데. 자, 그리고 담원기아의 로키 선수는 적당히 툭툭 쳐주고 있습니다. 그렇죠. 자, 이그라우스 그래도 생각보다 잘 버티고 있어요. 네. 네. 자, 도젤은 마무리가 된 상태에서 전력 유지 3명까지 해주고 있고요. 그리고 살비아가 출전 나왔습니다. 넷픽스가 전혀 예상을 못하고 있어요. 그렇죠. 슬타 던지면서 동시에 이러면 킬스틸. 감사합니다. 네. 가져가고 귀가 열려요. ATA. 네, ATA도 여기서 마무리가 될 것 같은데요. 네. 아, 너무 주춤한 것 같아요. ATA가 가장 강력했던 그 시간대를 돌려보면 과감했었거든요. 아, 그렇죠. 자, 결국에는 연막탄이 꺼지기 전에 한 번에 밀지를 못했고 결국엔 수류탄 던질 땐 좋았지만 오히려 되돌려 맞고 있는 ATA입니다. 네. 그래서 젠지도 지금 위쪽의 싸움에 개입하지 않고 안쪽에 빗면을 타면서 지금 차량을 주차하고 버틸 수 있는 위치에 들어갔거든요. 헐크 게이밍이 광동 프릭스의 집단지로 달려듭니다. 과감한 수가 필요했었어요. 그렇죠. 결국은 아래쪽으로 버티게 된다면 젠지에게 당할 수 있기 때문에 승부를 본 거죠. 와, 이걸 지금 헐크 게이밍 뚫고 들어가나요? 양쪽을 지금 보는 상황이었는데 자, 중요한 건 한 번 더 싸움이 남았습니다. 네. 아카드와 이엔드의 손에 큰 게 달려 있어요. 네. 천천히 발소리 들으면서 다른 팀들은 지금 개입하지 않습니다. 야, 피니쉬! 수류탄에 확킬 안 났고요. 그렇죠. 자, 그렇다면 살리고 하나요? 살리고 하나요? 15킬이요? 아니, 1등도 늘어볼 수 있겠는데요? 네. 포위망이 좀 풀리긴 했지만 다른 쪽에서의 전투가 끝나는 바람에 네, 이쪽을 지금 주시하는 팀들이 많죠. 결국 스피어 기절이에요. 자, 근데 이엔드가 비니시를 기절시켰습니다. 자, 언더까지. 언더가 이노닉스를 기절시키면서 현재 3인 유지 중인 담원기아. 폭시! 단단합니다! 자, 4인 유지 되나요, 담원기아? 1선이 무너졌어요. 볼을 노리나요? 변수는 발포예요. 근데 이 존재를 알고 있죠. 한명 기절시켰어, 이노닉스 정리. 홀크게이밍의 그 순간 합이 너무 좋은데요? 그러게요. 자, 이거는 이제 로키가 가지고 있는 술탄이 여유가 좀 있어서 정리할 생각이죠. 그렇죠. 그래도 조심해야 됩니다. 확실하게 끊어낼 필요가 있어요. 데미지 26, 하나 더 가요. 뒤에서 봐주고 있고 수류탄만 절묘하게 떨어지면 떨구기 위해서. 근데 그만큼 중요한 존재였어요. 맞습니다. 네. 아, 수류탄까지 들어옵니다. 끝나겠는데요. 이거 뒤에서 봐주고 다시 한번 푸시. 야, 담원기아! 담원기아! 첫 번째 매치에서 10킬 치킨을 가져가는 담원기아 위클리 서바이벌 세 번째 치킨입니다. 확실히 광동프릭스의 그 베이스캠프 안쪽에서 킬을 만들어냈던 게 굉장히 중요했던 것 같습니다.